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기총회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교계는 새 대표회장 선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현장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30회 정기총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오전 10시부터 한기총 명예회장 이강평 목사의 사회로 개회예배가 진행됐고요. 엄기호 대표회장의 의장 인사로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기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대표회장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기총 일각에서 제기한 대표회장 선거 이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표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예장 합동장신 김한식 목사와 기호 2번 청교도 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지금 현재 216명의 총회 대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216명의 대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해서 다점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한기총에 대한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전해 주시죠. 네, 대표회장 선거는 당선자가 나오면 일단락 되겠지만 총회를 앞두고 이 전부터 후보자 자격과 선거 적법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두 목사 모두 이 대형 집회, 일명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인물들이어서 누가 당선되든 이 한기총의 극우 성향의 행보는 물론 한기총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좀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이두 후보 모두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위상 회복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지만 방법론에서 김한식 목사는 회개운동을, 전광훈 목사는 정치권 복음화와 기독 자유당을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정상화는 물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또 이단 문제 등은 이 한기총에는 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기총 정기총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